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어제 PCR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나오긴 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도 하고 두 번이나 이 네팔에서 들어오면서 그래서 아마 저로 인해서 감염은 될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좀 벗고 그러면 네,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여호와의 영이 내려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은 제가 항상 기억을 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지 않고서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씩 보면서 선교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PMM 선교사로 제가 4월 6일 날 가서 네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 5개월 만에 이제 다시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네팔에서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현지에 적응하는 것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고생스러웠습니다. 특별히 물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이 무거운 물을 이렇게 지어 나르는 일을 이렇게 여러 번 했죠. 물을 집에 있는 수돗물을 도저히 먹지 못하고 이렇게 사다 먹는데 이 사다 먹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 것은 더 큰 일이었습니다. 그 나라 언어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정말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이 기억이 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지 언어를 최소한 조금은 해야지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도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안 타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왜 이걸 자꾸 타느냐라고 이렇게 저희 가족 중에서도 걱정을 하시면서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이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이라서 어쩔 수 없이 타는 것이지 좋아서 타는 것이 아니죠. 저도 이 오토바이를 하나 중고를 사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아니면은 뭐 갈 수가 없으니까요. 한 2, 30분 되는 거리도 만약에 버스를 타고 가려면은 한 3시간이 걸립니다. 2시간이 넘게 걸려요. 근데 이 오토바이를 타면은 한 2, 30분이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타게 되죠. 이제 택시를 타고 가면 돈이 많이 들고 그렇다고 차를 하기에는 제가 돈도 없고 너무 차가 비쌉니다. 또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이것도 적응하기 참 힘든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네팔은 힌두교 문화가 아주 강합니다. 힌두교인이 90% 정도가 힌두교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힌두교도 참 적응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이제 조금 더 있습니다. 힌두교 다음으로 불교. 기독교는 이 네팔에서는 이 소수 종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여인은 이제 네팔의 여인들은 일을 많이 합니다. 노동 현장에 집을 짓는 현장에 가봐도 네팔의 여인들이 이렇게 짐을 지고 막 이렇게 1층, 2층 막 올라갑니다. 짐통을 지고. 그런 것들도 많이 보고 이 네팔의 여인들이 이렇게 이제 소를 몰면서 쟁기로 밭을 가는 이런 장면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네팔의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이제 장을 보고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등에 업고 무거운 짐은 또 시어머니가 짓고 1시간 혹은 2시간
이렇게 걸어서 이제 시장을 보고 집에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뒤에 따라가면서 사진을 찍은 것이죠. 예. 이것은 네팔의 휴게소에 있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이제 방문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한다는 개념이 이제 이렇게 잠깐 차를 타고 뭐 한 30분, 1시간 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11시간, 16시간 이렇게 차를 타고 방문을 합니다. 그렇다가 중간에 이렇게 이제 휴게소에 들리는데 급하니까 이제 화장실을 가게 되죠. 화장실이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옆에 물이 있고 이제 휴지가 없어요. 이걸 한번 제가 너무 급해서 이제 화장실을 갔다가 한번 경험을 했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뭐 휴지 문화가 익숙한데 휴지 없이 이렇게 화장실에서 뒷일을 보고 나오는 거는 참 적응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어디 가도 꼭 휴지를 챙겨 가지고 다닙니다. 네팔의 물 사정은 정말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상수도가 없어요. 수도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도시가 전체가 어떻게 물을 먹고 살까요? 바로 이런 물차가 있습니다. 히말라야 저쪽에 개울 같은 데서 물을 떠다가 이렇게 이제 집집마다 옥상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펌프로 물을 올리면은 그 물을 이제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곳이 네팔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소독이 안 된 물이잖아요. 그래서 소독이 안 된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을 먹으면 탈이 나요. 그래서 그 물을 참 먹고 이렇게 지내기는 상당히 쉽지 않죠. 이렇게 이제 물을 이렇게 사 먹기도 하는데 저희도 이제 이 물을 가끔 이제 사 먹기도 하는데 이 물통이 엄청 더러워요. 이 물통을 보고는 이거 생수입니다. 이 물을 다 먹고 그냥 먹는 물이에요. 정수된 물. 그런데 이렇게 안을 한번 들여다보고는 이렇게 이제 저희가 먹는 것을 포기했죠. 이렇게 이제 좀 그런 좀 저희 집은 카트만두 도심 한복판입니다. 아주 잘 사는 지역이에요. 저희 집이 사는 지역이. 그러나 저희 집 바로 앞에도 이렇게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여기서 멱을 감고 이렇게 머리를 감고 이렇게 이제 씻고 하는 빨래도 하고 하는 빨래터가 이제 바로 앞에 저희 집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물 때문에 처음에 가서 너무 고생을 했어요. 이 물을 잘못 먹고 이 기생충 같은 것에 감염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열흘 동안을 계속 설사를 하고 거의 죽다가 살아나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5개월을 딱 지내고 지금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5kg가 정확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5개월 만에 5kg가 빠졌으니까 참 계속 빠지고 있어요. 한국에 와서 좀 이렇게 제가 몸보신을 하고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좀 맛있는 것 좀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팔 생활에서 제가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 매연입니다. 이 하루에 30분씩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학교를 가서 네팔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은 이 차가 꽉 막혀 있어요. 근데 만약 바로 앞에 버스가 한 대 서 있으면은 꼼짝달싹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앉아 있는데 이 정확히 이렇게 매연을 바로 앞에서 막 뿜어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그 냄새가 막 코를 찔러요. 근데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런 환경을 계속 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피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피해요?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또 그 나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이 네팔의 사망 1위가 이 폐암입니다. 폐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이 네팔 사람들이에요. 네팔의 평균 수명은 60세입니다. 58세에서 60세예요.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죠. 도로를 가다가 한번 이 3륜차가 있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집이 여기서 가까워요. 바로 옆에가 저희 집입니다.
참 한국 생활은 감사할 것이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토바이 탈 필요 없잖아요. 제가 오토바이를 탄 지가 한 두 달이 채 안 됐는데 사고가 한 다섯 번은 났습니다. 뭐 사고를 왜 오토바이를 잘 못 타서 사고를 내느냐 뭐 이러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고가 그냥 사고가 아니에요. 뭐 앞에 가는 차를 오토바이를 툭 받거나 뒤에서 저를 꽝 받습니다. 그래도 다친 곳이었으면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갑니다. 한 번은 옆에서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제 발을 세게 쳤어요.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발은 아파 죽겠는데. 저도 한 번은 옆에를 꽝 받았습니다. 이렇게 쳐다보고 갔죠 뭐. 가는 거예요 그냥. 신경 쓸 게 없어요. 여기 저기가 엊그제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기 바로 전에 PCR 검사를 받으러 이제 갔다가 집사람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같이 둘이 오토바이를 뒤에 집사람을 태우고 갔다 오는데 이제 앞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또 한 대 나와서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서 완전히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또 집사람이 발목을 심하게 또 다쳤어요. 뭐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 네팔은 그냥 아무런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나 그곳은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을 해도 그냥 웃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는 이 환경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할 만한 조건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할 만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거리를 다니면서 여러분 편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죠. 나도 몰랐으니까. 저도 몰랐으니까요. 근데 네팔은 거리를 걸어가면은 제일 위험합니다. 이제 일단은 그 길거리에 있는 그 개똥 때문에 힘듭니다. 개똥을 항상 피해 다녀야 돼요. 그 보도블록에 있는 그 개똥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개똥이 일단 제일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토바이들이 뭐 언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제가 눈이 작은데 그래도 크게 뜨고 이렇게 앞을 쳐다보면서 긴장하면서 다녀야 합니다. 한 30분을 이렇게 슈퍼를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긴장을 해가지고 녹초가 돼요. 그런 삶이 이제 일상인 삶. 여러분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이해하고 싶으시면 네팔에 오십시오. 방은 있습니다. 저희 집의 방이 이제 저희 집은 부잣집에 삽니다. 네팔에서도 꽤 좋은 집을 렌트를 했어요. 이거 오시면은 저희가 편안하게 모실 테니까 한번 꼭 오십시오. 체험을 해야 돼요. 아이, 저는 여러분들이 다 체험했으면 좋겠는데, 아, 이렇게 저만 체험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억울합니다. 꼭 다 오셔서 이 선교지 체험을 모두 다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팔 사람들은 굉장히 착해요. 순박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심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힌두교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항상 비는 마음이 있어요. 신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를 없다고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네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전부 다 뭐든지 다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신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들에게 그 성경의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정말로 훌륭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있던 그런 신실한 신자의 모습을 제가 이분들한테서 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한번 들어가고 그 마음에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이 새겨진 네팔인은 정말 멋있는 신앙인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살맛이 나요. 네팔에서도. 이건 네팔의 전통 음식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먹는 이제 점심 식사인데 간단한 야채 하나와 흰쌀밥 그리고 이제 또 카레로 만든 이제 죽이죠.
뭐 죽이 아니라 국, 국이죠, 국. 이렇게 이제 네팔의 대표 음식인 모모, 모모는 우리나라의 그 만두입니다. 만두인데 아주 향이 강한 그 인도 카레가 들어 있어서 조금은 이제 야채 만두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기가 좀 힘든 그런 만두고,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달밭이라는 정찬입니다. 달이라는 말은 국이라는 뜻이고 밭이라는 말은 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밥하고 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좋은 식당에서 나온 이 달밭 정찬 모습입니다. 야채를 굉장히 좋아하고, 예, 이렇게 이제 먹는 음식이 우리 교인들이 먹기 아주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팔은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있고요. 예, 인도와 중국을 이렇게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두 강대국이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아주 가난한 나라이죠. 이 산악 지역이고 험준한 산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습니다. 75%가 산으로 덮여 있고, 네팔은 인구가 3천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네팔어가 있습니다. 골카로라는 그런 네팔 공식 언어가 있고요. 이런 산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산지 곳곳에는 힌두교 사원과 혹은 때때로 불교 사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네팔어 글자입니다. 제가 이제 배우고 있는 그런 네팔어의 글자입니다. 기독교인은 현재 1.4%, 조금 늘어서 약 2%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힌두교인과 불교, 모슬림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팔의 달력입니다. 네팔의 달력은 이제 네팔 달력은 토요일 날만이 쉬는 날이에요. 일요일 날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월요일입니다. 똑같이 일을 해요. 주 6일을 일하고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데 그 하루가 바로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네팔에서는 일요일 교인들도 다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전부 다 안식일 교인이에요. 그래서 전부 이 우리 교회가 아시아권 중에서 이 안식일 때문에 유일하게 고통을 당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이 네팔입니다. 안식일 준수에 대한 어려움이 없어요. 네팔의 이 헌법인데요. 네팔의 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종교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헌법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자기의 종교를 남에게 선포, 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교가 금지되어 있어요. 만약에 네팔인이 네팔 기독교인이 힌두교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신고가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50만 원의 벌금을 뭡니다. 월급이 한 20만 원 하니까 50만 원이면은 두 달 월급 넘는 월급을 그 벌금으로 물어야 돼요. 이 외국인이, 저 같은 외국인이 네팔에서 만약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신고가 되면은 곧장 잡혀가서 감옥을 갑니다. 감옥을 가고 며칠 내로 우리나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교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라에서는, 그러나 사실은 선교의 자유는 없는 나라입니다. 선교가 상당히 쉽지 않은 나라예요. 우리 안식일 교회는 이 남아시아 지회, 남아태 지회가 아니라 남아시아 지회에 속해 있습니다. 남아시아 지회는 인도와 스리랑카, 그리고 네팔, 부탄, 이렇게 이제 네 나라가 남아시아 지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네 나라 모두 다 정말 못 사는 나라예요. 지회 전체가 다 힘든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 힘든 나라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부패예요, 부패. 이 지회 전체가 다, 나라 전체가 부패됐으니까, 지회 전체도 이렇게 좀 약간 좀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네팔도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이곳은 네팔 합회 사무실입니다. 지금 지회 합회장과 재무 둘이서 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합회 직원을 이렇게 두 명이에요. 이제 제가 직원이 된 것입니다. 선교부장으로서. 세 명이 이제 직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은 이 합회장 집이에요. 집에 이제 맨 아래 1층에 그라운드 플로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열악하죠. 이렇게 어떤 이 선교 역사는 60년이 넘었어요. 거의 뭐 70년 이렇게 된 곳인데, 그러나 이제 안수 목사가 단 8명밖에 없습니다. 안수 목사가 여기 2명 이제 빼면 6명이 실질적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하죠. 그 안수 목사 급여도 못 줍니다, 이 나라에서. 그래서 지회에서 좀 돈을 주고 대총회에서 돈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오워커라는 그런 대총회에서 자금을 받고 일하는 분들이 약 40명이 있어요. 교회 소장 같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신학을 배우지 않았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돌보는 그런 장로, 집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의 대충의 선교 자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매달. 그걸 받으면서 교회를 돌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는 곳이 네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네팔은 여전히 선교의 황금어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타가르 교회라는 곳인데, 여기 로빈 목사가 있고 성도가 한 6, 70명 이렇게 되는 곳입니다. 이 선교가 어렵지만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신앙은 참 좋아요. 이 한 명 한 명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신앙이,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한국인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참 제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한국 교인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넉넉함, 어떤 경제적인 이런 부와 함께 신앙적으로도 너무 나태해진 모습이,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이제 발견을 하곤 합니다. 이 네팔에 우리 재림교회는 대부분 시골에만 있어요, 이렇게. 이분은 우리 장로님인데 이 교회 지도자로서 이제 교회를 돌보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한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 본인이 이제 거기까지 가지 못하니까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을 자기가 하나 졌어요, 집 마당에다가. 그래서 예배소처럼 이제 동네 사람들 한 10명을 모아놓고 본인이 이제 죽을 때까지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죽겠다 이러고 이제 하고 있는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제가 18시간 그 버스를 타고 가서 방문한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만난 장로님인데, 이분도 평생 이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살았어요. 30년 이상을 그렇게 이제 살고, 말년에는 이제 교회를 조그맣게 자기 집 앞에다 짓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10명 정도 모아서, 다리가 아파서 이제 걷지를 못하니까 그 교회를 못 가고 집을 직접 교회를 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좀 감동적이죠. 그렇게 이제 생애를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이제 네팔 그 카트만두 도시 서울 그 한복판에 우리 합회 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이 지금 이제 우리 미국인 선교사가, AFM 선교사가 30년 전에 사놓은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이 텅 빈 공간으로 30년 동안 버려져 있어요. 어떻게 짓지를 못하고, 혹은 뭐 어떻게 활용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네팔 바로 옆에 대사관도 있고, 그리고 여러 이제 한복판입니다. 도시 한복판에 아주 좋은 땅이 이렇게 이제 있어서, 제가 이제 이 땅을 보고 내가 여기다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죠. 여기다가 네팔 중앙교회 인터내셔널 철치를 하나 져서 여기서 이제 이 합회도 사무실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 이제 네팔을 대표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 있다면 우리 교인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다 이제 교회를 지을 프로젝트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를 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광고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후원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가능하신 분이 있다면 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올해 말까지 이걸 좀 추진하고 싶었는데 지금 뭐 제가 아직은 5개월밖에 안 된 선교사기 때문에 후원하시는 분도 저에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뭔가를 막 추진해서 하기에도 상당한 부족함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이렇게 좀 시작을 하고자 원했지만은 아마 좀 더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나 이런 데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교회를 이렇게 같이 좀 짓는 것에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할 텐데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열두 제자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오기 일주일 전에 미팅을 가졌는데 열두 제자 운동이라고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 지도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소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다섯 명, 여섯 명. 그 중에 한두 명은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 힌두교인입니다. 친구들 세네 명하고 믿지 않는 사람, 그 친구들의 친구. 두세 명을, 두 명 정도를 같이 해서 이렇게 대여섯 명을 소그룹으로 만들어서 세 달을 교육을 시켜서 그 한두 명 침례까지 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친해지고 그들에게 교리도 가르치고 건강도 가르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가르쳐서 그들이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일단 온라인으로 먼저 이제 줌으로 그 소그룹을 시작을 했습니다. 막 이제 이번 주에. 그래서 이제 그 12개의 그룹, 정확히 10개입니다만 2개가 아직 시작을 안 해서 이들에게 제가 이제 약간의 활동비를 줍니다.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그들과 식사를 한번 한 달에 한번 할 수 있도록 식사비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한 명당 지원하는 거 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나 10명이니까 이게 50만 원이고 그리고 식비까지 하니까 이게 꽤 돼요. 한 달에 거의 돈 100만 원가량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저를 돕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돈 100만 원이 나가고 성경을 또 이렇게 나가고 하면은 한 2-300만 원이 막 나가요. 그러니까 돈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필요가 한 거예요. 계속해서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이것도 제가 이 일도 참 감당하기에 제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쨌든 그런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적같이 지금 하여간 하고 있어요. 돕는 분들이 꽤 계셔요. 그래도 10분 정도는 주기적으로 저를 돕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분들에게 감사를 하고 있고 저는 통장을 2-3일에 한 번씩 확인을 하는데 통장을 이렇게 제 핸드폰으로 확인할 때마다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보고 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제가 저는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사용하려고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하는 제 일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텐포리 윈도우 사업이라고 그래서 한국연합회와 지회에서 이렇게 PMM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신청을 해서 이 직업훈련센터를 하기로 이제 결정이 났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메일을 받고 이번에 이제 지회를 가서 이 일을 의논하려고 만나려고 합니다. 이 직업훈련센터는 네팔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재림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를 많이 나와요. 한 교회당 한 60, 70명, 큰 교회는 100명까지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데 이렇게 변변찮게 일을 제대로 하는 그런 청년들이 없어요. 뭐 훌륭한 청년들도 몇 명 있지만은 그 친구들이 뭔가 좀 배워서 이렇게 이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직업훈련센터를 해서 그들에게 제빵도 가르치고 쉽게 얘기해서 혹은 뭐 이렇게 이제 한식 같은 것도 좀 가르쳐서
취직을 한식을 하면 뭐 한식 취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좀 일을 할 수 있게 하면 그 사람 구실을 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서 직업훈련센터를 신청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보고 좀 더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어쨌든 이거를 승낙이 났습니다.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업훈련센터를 하게 되었는데 참 기도가 이것도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감당을 하기에는 좀 너무 커요. 제가 감당할 만한 사업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 중입니다. 제가 못 감당할 것 같으면은 포기한다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면 또 기도하면서 또 해보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도회를 계속해서 개최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안수 목사가 몇 명이 안 되니까 교회는 약 40곳가량 되는데 이제 곳곳에서 이 전도회 같은 걸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초청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이제 저는 몸이 하나고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갔다 오면은 몸살을 꼬박 이제 며칠을 또 앓습니다. 그 길이 뭐 이렇게 10시간 뭐 이상을 가는데 그 길이 너무 험해요. 산골을 막 계속 이렇게 구불구불 되는 길을 1시간 이상을 갑니다. 대관령곡에는 뭐 잠깐이면 넘지만 그거보다 더 구불대는 길을 1시간 정도를 갔다가 또 도로가 이제 포장된 도로가 나오나 싶은데 길이 다 패여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꽝 하면 또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요? 참 그런 길을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서 이제 또 전도회를 하러 가면요. 이미 지쳐요. 이미 지치고 거기서 말씀을 하고 나면 더 지쳐요. 돌아다니고 막 이분들은 또 얼마나 열성적인지 막 방문을 하고 막 이곳저곳 저를 데리고 막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그래도 신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정말 믿음으로 가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면 또 아멘 아멘 하고 그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네.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지나서 또 아멘 하고 어디 아픈 사람이 있다고 또 기도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제가 뭐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참 그런데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전 마음이 찔립니다 사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옆에 이제 그 지역의 목사한테 자네가 좀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참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거의 뭐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면 10분이고 뭐 15분이고 계속 기도해요. 다 그냥 교인들 한 10명 이제 방문을 하는데 계속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뭐 저한테 이제 기도를 시키면 제가 한 1, 2분 합니다. 영어로 하기도 하니까 은혜도 떨어질 뿐더러 제가 영어로 기도하다가 참 내가 제 스스로 마음에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다시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하면서 그냥 왜냐하면 제가 정말 기도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막 한국말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마치고 나면 또 아멘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을 텐데도 그런 이런 경험들이 저에겐 참 낯설기도 하고 이 목사가 아니라 선교사로 이제 제가 탈바꿈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도회를 가면 이제 제가 이렇게 침례를 또 주기도 하는데 제가 이 침례식을 하고서 합회장하고 이렇게 척을 졌어요. 합회장이 사실 저보고 침례를 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침례식을 하지 마라. 왜냐면은 그것이 이제 유출되면은 교단 전체가 힘들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신고라도 들어가고 그러면은 우리 김혜성 목사님은 추방될, 감옥에도 가고 추방될 뿐더러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침례를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제가 아니면 침례 줄 사람이 없어요. 안수 목사가 없어요 아예. 그럼 이 사람들은 침례를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분이 교회를 1년, 2년 다닌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수 목사가 없어서 침례를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또 가고 나면은 1년이고 더 이제 또 이러고 있을 것이라고요.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저라면.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침례식을 주고 또 그 학회장이 그래서 지회로 보고를 했어요. 이 PMM 선교사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활동한다고. 이 침례식 끝난 직후에. 그래가지고 약간 관계가 안 좋았다가 제가 찾아가가지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경솔했고 내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또 침례를 줬죠. 뭐 노력은 했는데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 침례식을 제가 세 번을 가서 벌써 했는데 한 24명 현재까지 침례식을 했습니다. 제 목표는 올해 100명인데 100명을 침례주는 게 목표인데 아직 몇 달이 남았죠. 가서 또 연말에 지금 제 생각에 소그룹을 통해서 지금 20명가량을 제가 침례를 주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타우다 지역의 그 목사를 통해서 또 약 20, 30명의 침례자가 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은 거의 100명 가깝게 침례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면 제가 선교부장으로서 올해 부끄럽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기공 예배를 이제 교회를 이제 기공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기공식을 했던 곳입니다. 우다야 프로라는 그런 곳에서 교회를 짓게 되면 그 헌신하신 분을 내 이름을 이렇게 새겨둡니다. 교회 기둥에다가. 그래서 교회를 여러 곳을 제가 방문을 했는데 그 송혜선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시고 거기서 선교사로 10년 이상을 봉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송혜섭 선교사님이시죠. 지금 62세 되신 분인데 이분이 교회를 지금 현재까지 이분이 정확히 12년을 계셨어요. 거기에. 근데 교회를 15곳을 지었습니다. 네팔에 우리 재림교회가 공식 재림교회가 약 38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15곳을 이 송혜섭 선교사가 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죠. 굉장히 큰 일을 하셨어요. 대단한 분이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거기에. 또 이분을 지원하는 그런 선교단과 그리고 몇몇 집사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참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죠. 이것은 이제 별내교회에서 지은 교회입니다. 별내 분교예요. 별내교회 분교. 그래서 이름이 여기 보시면 이제 별내 처치라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상가촉이라는 지역인데 이 교회 이름이 뭐냐면은 상가촉 별내교회입니다. 별내교회에서 제가 알기로 약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헌금을 해서 이 교회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어학원이 제 고향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제 고향교회라고 항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우리 영어학원 교회도 이런 것을 하나 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보았어요. 한번 뭐 이렇게 교회 재직분들이나 혹은 목사님분들이나 한 번쯤 이렇게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왜냐하면 별내교회가 했는데 영어학원교회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 교회인데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교회도 교인이 지금 약 5, 6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이제 방문을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공식 교회 삽을 뜨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짓는 것. 이것도 한국인이 1,000만 원을 기부를 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약 교회 짓는데 1,500만 원 정도면 교회를 하나 져요. 땅값 빼고. 그렇게 이제 짓는 그런 이제 이것도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이제 농사 지는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그분이 이제 헌금을 하셔서 이렇게 또 교회를 짓는 그런 장면이죠. 이 침례식하고 찍은 사진이고요. 제가 이제 시조사 출신이라 거기서 교회 지남을 제가 이제 발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 지남이 뭔지도 모르고 서로 소식을 나누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발간을 해서 교회에 배포하는 일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고아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곳에 이제 방문을 해서 제가 이제 김종훈 선교사가 운영하는 그런 고아원입니다. 이것은 송혜수 선교사가 운영하는 고아원이고요. 그곳을 제가 이제 방문해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이 친구도 이제 거기 고아원의 이제 친구인데 아주 우리 고아원에 들어온 친구들은 행운아예요, 행운아. 우리나라는 고아원 들어갔다면은 좀 이렇게 불쌍하고 그렇겠지만 여기는 고아원을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운영하는 이런 고아원에 들어온 거는 행운하죠. 대단히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아이들은 예, 잘 자랄 겁니다. 예, 교육을 여기서 철저히 시키고 있고 예, 이 아이들이 반에서 거의 1, 2등을 해요. 왜냐하면 저녁마다 모여서 계속 공부를 시키고 성경구절을 계속 성경구절을 암기를 못하면 밥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구절을 꼬박꼬박 암기를 해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한 아이는 왔는데 이 머리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이 성경구절을 전혀 못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 머리가 트이는 거예요. 계속 시키니까.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성경 한 챕터를 다 외운답니다. 그리고 아주 머리가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주 잘 된대요. 저도 뭐 이렇게 송혜섭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지만은 그렇게 이제 개발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아원에서는 또 이 신학이나 혹은 간호학 같은 이런 것들을 여자들은 간호학을 하고 남자 신학을 할 경우 대학까지도 보내줍니다. 대학까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사회인으로 나올 수 있도록까지 이렇게 해주고 있죠. 이제 교회의 지원 일은 저는 거기서 하는 일 중에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을 보급하는 일입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서 이제 3월에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교도 하고 떠날 때 교회에서 상당한 자금을 저에게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했죠. 그래서 가자마자 제가 이제 성경과 찬미를 200만 원을 전도회를 하는데 사가지고 그 전도회에서 뿌렸습니다. 그 돈이 여기서 나온 돈이에요. 성경을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받게 됐죠. 여러분 제가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60명 되는 교회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가장 큰 필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교회에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십중팔교는 성경책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래요. 성경책이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하면 성경책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보면은 60, 70명 앉아있어도 교회가 꽉꽉 찹니다. 성경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명도 안 돼요. 몇 명 안 돼요.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이분들이 내는 그 헌금이 약 10루피, 20루피씩 냅니다. 그 10루피는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이에요, 100원. 20루피는 200원. 이거 헌금을 낼 때 제가 유심히 봐요. 이분들이 얼마씩 내나.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저는 이제 한 1000루피를 냅니다. 1000루피면 우리나라 돈 10,000원 아니에요, 10,000원. 뭐, 갈 때마다 항상 10,000원씩은 내요. 근데 이제 10,000원 해봐야 뭐 우리나라 돈 뭐 헌금 얼마든지 낼 수 있죠. 제 수준에서는. 근데 이분들은 그러면 한 1,000원이나 내나 보나 했지만 100원이면 200원을 내요. 10루피, 20루피. 근데 이 성경책이 얼마냐면은 이게 한 10,000원 해요. 개인이 살려면. 제가 단체로 이제 100권 이상씩 사니까 약 7,000원에 사옵니다. 이게 10,000원을 하니까 이분들이 10,000원은 엄청 큰 돈이에요.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성경을 살 엄두를 잘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 가지는 게 소원인 거죠. 교회를 10년을 다녔어도 성경을 못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도시교회는 나요. 그러나 도시에 우리 재림교회가 도시에 있는 교회가 한 손에 꼽습니다. 두세 군데 빼고는 다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뭐 산골짜기에 여기에 무슨 사람이 살까 하는데 교회가 있어요. 교인이 60, 70명이 나온대요. 그 산골짜기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이분들이 사고 싶어도 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보급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한 2,000권 정도를 보급을 하면은 어느 정도 보급이 되겠다 하고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2, 300권 정도는 보급을 돈을 헌금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여러분이 성경을 꼭 좀 이렇게 헌금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성경을 좀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낸 전액은 다 성경 사는 대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냥 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저는 50루피씩 팔아요. 500원씩. 그래서 그걸로 다시 성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500원 정도는 조금만 신경 쓰면 낼 수 있어요. 그걸 아니까 이 귀한 성경이 귀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또 합니다. 귀한 성경책을 여러분 전파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같이 동참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제 스토리 하나만 하고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니나와 디빠, 모히마라는 그런 세 청년입니다. 18살, 19살이 된 그런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런 청년이에요. 이 청년 셋이는 이 두 살 때 고아원에 똑같이 다 이제 입소한 아이들입니다. 고아예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고아입니다. 이 맨 끝에 있는 이 한국 사람 닮은 이 니나는 19살인데 어머니가 니나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빠는 있는데 오빠도 있어요. 이 니나를 버리고 인도로 가버렸어요. 아들만 데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고아원에 버려진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이 디빠라는 친구도 이제 19살인데 이 친구도 두 살 때 동시에 이제 같이 고아원에 들어온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그래도 나아요. 부모가 있어요. 양부모가 다 있는데 그러나 도저히 이 아이를 책임질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아원에 이제 어려서부터 살고 그래도 이제 다 커서 부모가 있는 곳을 알고 1년에 한두 번씩은 부모를 만난답니다. 좀 나은 형편이죠. 그 옆에 있는 이제 친구는 머히마라는 아이인데 이제 18살이에요. 이 친구도 고등학교를 올해 졸업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수용소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친구가 고아원에 같이 들어온 고아원 동기예요. 어려서 두 살 때부터, 두세 살 때. 그래서 이제 고아원에는 고등학교 때까지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 친구가 이제 고아원에서 동시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요. 고아원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네팔에서 18살, 19살 먹은 아이들이 취직을 하기는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지금 이 친구들이 아르바이트 취직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일을 하는데 한 달 월급을 4만 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최저임금이 있는 게 아니에요. 4만 원이면은 이 친구들이 한 달을 살려면 최소한 진짜 굶듯이 살아도 10만 원은 필요해요. 15만 원 정도 있어야 최저 살아갑니다. 사실은 10만 원 정도 있어도 힘들게 삽니다. 그러나 이들이 벌 수 있는 돈은 4만 원이 최고입니다. 집도 없어요. 집을 얻을 돈이 없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인 아까 그 착한 그 로빈 목사가 교회 1층에 그 방을 한 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세 친구가 방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드니까 저한테 이제 연락이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전화통화를 하고 목사님하고 그러면 한번 내가 저녁을 사주겠다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 친구들이 평생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음식을 사주겠습니다 하고서 이 친구들을 이제 그 레스토랑에 데려갔어요. 카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주 훌륭한 카페에 데려가서 우리 먹었죠.
뭐 난생 처음 먹어보는 이런 그런 음식을 칼질을 하니까 이렇게 칼질을 하면서 먹는데 아이들이 이게 어떻게 하는 줄은 몰라요. 잘 무슨 음식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이들과 이제 헤어지면서 약간의 이제 좀 생활비에 보태라고 돈을 주면서 헤어졌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사실 사실 저도 사실은 네팔에 있고 싶지 않아요. 네팔은 힘든 곳입니다. 한국 사람이 네팔에 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도전이에요.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제 수명과 바꾸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아파요. 집사람도 아프다 그러고. 사실 기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혼자서 또 기도하고 저녁에도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 내용이 참 애석하게도 하나님께 저 버티게 해주세요. 공황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너무 무섭기도 하고 숨이 안 쉬어져요. 한 세 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숨이 안 쉬어지고 할 때 뭐 기도를 하죠. 다행히 제가 극복을 했어요. 기도하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니까 극복이 됩니다. 기도 없이는 하루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아까 저런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이 세 명뿐이 아니에요. 다 집 앞에 나서면 다 이래요. 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명단이 뭐 이렇게 20명 이상이 됩니다. 매일매일 연락이 와요. 제가 뭐 여러분 그러면 제가 행복한가요? 제가 10명이 연락이 오면요 제가 9명은 거절을 해야 돼요. 그 9명은 욕을 합니다. 한 명은 뭐 좋아할지 모르겠죠. 한 명은 좋아하죠. 도움을 받으니까. 나머지 9명은요 도움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저를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저를 돈으로만 봐요, 또.
저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좀 이렇게 저로 하여금 저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뭔가 돕지 못하면 삐집니다. 삐져요. 다 큰 어른이 삐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막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은 분도 있고, 이렇게 자기의 요구를 무시, 자존심이 또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날 어른들 생각하면 될 거예요. 60년대, 70년대. 못 사는 사람들이 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이렇게 서운하게 하면은 그걸 굉장히 이렇게 좀 크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서운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어떻게 뭐, 저는 굉장히 약해요. 제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속상한 일이 뭐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울컥대는 마음이 사실 좀 뭐 들긴 했는데, 예. 사실 그러나 재밌어요. 예. 재밌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즐거운 일도 많고 보람된 일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살아가는 거죠. 예. 힘든 일과 예. 보람된 일이 있을 때는 기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선교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제가 뭐 이제 한 반년도 채 안 됐지만은 이렇게 또 한국에 갑자기 나올 일이 있어서 예, 나왔다가 이제 19일 날 또 들어갑니다만은 예, 이렇게 이제 그동안 제가 평생을 목사로 살았는데 예, 목사로 사는 삶과 이 선교사로서의 사는 삶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제 삶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너무 부족해요. 집사람이 알죠, 그걸. 영적으로 너무너무 부족하고 항상 행동이 앞서고 기도가 앞서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자꾸 일을 하려고 그러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제한테 계속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선교사를 하면서 일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일을 해서 뭘 남기려고 하지 말자. 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여기서 만들어진다면은 그것이야말로 내 선교 사역은 성공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제가 시간이 돼서 우리 영어학원교회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시 와서 선교 활동 보고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예, 한국에 사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예,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 저는 앞으로 이제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6년을 이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6년이라는 기간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어진 기간이고 제가 어떤 각오를 하고 또 일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제 또 뭐 내년에 한번 이렇게 또 올 수 있을지 혹은 내후년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와서 또 보고 드릴 때는 제가 좀 더 희망차고 뭔가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고를 더 드렸으면 합니다. 지금은 제 푸념만 한 것 같아서 정말 제가 이렇게 쥐구멍에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데 이렇게 좀 왜 제가 이렇게 푸념만 했는지 이렇게 조금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이해를 해주시고 이 연약한 선교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이 영어학원교회에 제가 출신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영어학원교회 출신이 선교사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럴 자격이 있는 교회고 자격이 있는 교우님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기도해 주시고 꼭 이 선교에 모두 동참하셔서 이렇게 함께 이 선교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함께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